안녕하세요. 코오롱 LSI 수주사업팀 김현규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역시 두 권의 책과 함께 할 텐데요. 저는 생각이 많거나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깐 현실에서 떨어져 책 읽기에 몰입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. 한 발짝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복잡한 마음이 단순해지고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. 저는 이 책을 굉장히 몰입해서 읽었는데 바로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심리학 책입니다. 이 책은 불안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태생적인 부분부터 다스리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. 직장 동료나 가족들의 감정은 풀어주려고 애쓰면서 정작 자신의 감정은 무심한 그런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 또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.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이래 미래,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라는 책입니다. 일자리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요즘 5년 뒤, 10년 뒤, 내 자리는 어디일지 아마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자인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형 일자리의 변화를 7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. 일자리 이동은 물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맞을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. 이제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라고 조언하면서 어떤 분야든 자신만의 시장을 구축해야 살아남는다고 하는데요. 나만의 생존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분이라면 하루쯤 시간을 가지고 이 책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도 어김없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소개해드린 두 권의 책 중 읽고 싶으신 책 한 권을 선택해 아래 메일로 읽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6분을 선정해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. 많이 참여해주세요.